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 만들어 볼 필요한 일식은요. 일식스러운 게 나왔어요, 일식스러운 게. 예. 요거는 퓨전이라기보다 그냥 일반적인 일식에 가깝죠. 자, 고등어. 싱싱한 국내산 고등어를 활용한 미소 조림을 할 거예요. 근데, 보통 그냥 조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한번 겉에를 구워낸 다음에 조리겠습니다. 맛있는 맛이 더날 테니까. 뭐, 정통 레시피라기보다, 제가 기본 레시피에서,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 텐데 하면서 조금씩 변형이 되기도 하는 게이 퓨전 일식의 매력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너무 간단해서, 예, 민망할 정도로, 예. 재료는 고등어, 생강, 실파, 미소 된장, 청주. 그리고 이제 뭐 간장 설탕 정도의 그런 양념들 네, 그 정도면은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일단은 재료도 내려놓고 고명부터 네, 이 정도면은 충분하고요. 자, 생강은 향이 잘 우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좀 많거든요. 이렇게 편으로 썰어서 바로 쭉쭉쭉 우러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할게요. 한 3장만 하면 될것 같아요. 편으로 3장 이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어는 칼집을 내줄 거예요. 요 칼집을 내주는 이유는 이 껍질이 수축하면서 말리는 걸 어느 정도 좀 막아줄 수 있죠. 그냥 하게 되면은 껍질 쪽으로 이렇게 세게 말려버려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좀 갈라지면서 좀덜 말리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껍질 쪽으로 말아줍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요 가져올 때 소금간 했던 건데 방금 전에 씻어냈어요. 자, 이렇게 준비된 고등어 한번 구워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 살짝 둘러주고요.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익히는 게 아니라 겉에만 살짝 구워서 색깔만 내줄 거예요. 예. 그 구워진 곳에서 나는 맛이, 우러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자, 달궈진 팬에 껍질 쪽부터 구워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벽하게 익히는 과정이 아니라 맛있는 맛을 내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자, 한번 뒤집어 주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났으면 색깔이 나야 여기서 나는 맛있는 맛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약간의 비린내도 제거가 되고요. 이렇게 센 불에 겉표면만 살짝 익혀주고 이 기름은 없이 깔끔하게 그냥 고등어만 건져내 줍니다. 물을 약 150ml 정도 부어주고, 여기에 생강. 이게 끓는 물을 넣어주는 이유는 찬물부터 갔을 경우에는 다시 고등어로서 비린내가 나게끔 할수 있어요. 뜨거운 온도에서 요리를 계속 해 주셔야 비린내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다가 이 청주입니다. 청주 넣어줬고요. 된장도 풀어주고요. 어우, 술 냄새가 확 납니다. 자, 여기에 미소 된장 풀어줬고요. 좋아요. 여기 약간의 간장. 간장은 반 스푼 정도만. 설탕. 설탕도 반 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이 국물이 잘뵐수 있게끔 졸여주면 됩니다. 위에다가 끼얹어 가면서. 어우, 생강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일식뿐만 아니라 한식을 하거나 중식을 할 때도
생강을 적절히 활용해주면은 이 생강이 주는 굉장히 고급진 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강향이 너무 과하면은 또 이질감이 들 수 있지만 적당량을 잘 활용했을 시에는 쓰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고급진 향이 나면서 음식이 가치가 좀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바닥 누르지 않게 잘 봐가면서 익혀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이제 농도가 얼추 났어요. 소스가 농도가 어느 정도 생기고 이 고등어에도 색깔이 싹 뱄습니다. 네,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완성이에요. 오케이. 이제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쪽에 실파 좀 뿌려주고요. 레몬이 하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미소 고등어 조림 만들어 봤습니다. 고등어인 김발이지.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밥과 김과 고등어 조림. 아,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 요런. 살 보세요, 살. 살 한 점 딱 올려가지고 밥을. 일본이네. 제가 이 칼칼한 한식 고등어 조림도 좋아하지만 여기 일식의 풍미가 가득 들어간, 네, 미소로다가 졸여버린 요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등어 살과 밥을 김으로 싸서 얼마나 맛있을까요? 여기 또 이제 뱃살 부분만 가면은 딱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또 고소한 맛이 또 엄청나잖아요. 한번 구워내다 보니까 비릿한 맛이 맛있는 육향으로 다 바뀌어 있는 상황. 그 생선이 줄 수 있는 감칠맛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맛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와. 요 조합이 기가 막혀요. 버터는 안 돼. 버터는 안 돼요. 생선 먹으면 큰일 나. 아, 이 뱃살 부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걸 또 김에 싸 먹으면? 와. 이 고등어 뱃살 쪽에 주는 고소함이, 와, 전 너무 맛있어요. 이건 어떻게 조리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구워도, 뭐, 한식으로 조려도, 일식으로 조려도, 그 뱃살에서 오는 고소한 생선 기름, 지방, 아, 그게 어마어마해요. 너무 맛있어. 그 부분만 사고 싶어요. 그리고
뱃살 못지않게 맛있는 부분이 요거 등 쪽 제일 새파란 부분 요쪽도 지방질이 상당히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요 부분도 이렇게 싸서 와, 고등어 한 조각으로 밥 한 공기 먹네요. 밥도둑이네, 밥도둑. 뱃살. 이 고등어의 고소한 맛에 미소의 풍미가 감기니까 뭔가 기름지고 고소한 맛인데 몸에 좋은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먹으면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완전 밥도둑. 다 먹어버리네. 와, 간간한 이게 진짜. 아유, 맛있습니다. 밥을 한 공기 더 해야 맞는데 체중 감량 중이라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딱 저것까지 하면 딱 세 공기 먹으면 딱 든든하고 딱 좋은데. 맛있습니다.